안녕하십니까. 조명과 강찬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제가 금속 제거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금속을 제거한 그 피부 아래 뼈와 연모조직 사이의 이 공간에 피가 고이면은 나중에 속세 말로 이제 진물이라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거기가 그 피가 있는 상태에서 아물면 섬유조직이 생기면서 상처, 흉터, 피부 흉터가 아니라 뼈와 연부조직 사이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줄이고자 금속 제거하시는 분, 저한테 금속 제거하시는 분들께서 수술 후에 압박 붕대를 사용하여 그런 혈종이 피가 고이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방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환자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몸은 어디든지 그렇지만 저는 주로 이제 무릎 아래를 치료하는 무릎 아래부터 이제 발을 치료하는 사람이라서 그쪽에 이제 외상 또는 다른 이유로 뼈를 부러뜨리고 억지로 부러뜨리고 변형을 교정한다거나 그런 수술을 할때 정형외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속판, 금속정, 나사못 또는 철심 같은 거를 이제 고정을 합니다. 그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뼈가 잘 붙고 유합이 되면 제거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제거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평균 한 열흘 내외 정도는 압박 붕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랑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뼈 모양인데요. 뼈 모양인데 이제 오른쪽 다리입니다. 여기 보면 외가가 있죠. 바깥쪽 복숭뼈입니다. 여기에 골절이 생기면 이런 금속판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뼈가 붙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쪽 복숭뼈입니다. 경골의 안쪽 복숭뼈인데 이런 금속판을 고정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금속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금속판. 또 이제 앞에다 대는 반대편 건데 이런 금속판, 이건 이제 나사못을 이제 박아 놓은 건데요. 이런 금속판, 또 이렇게 나사못이 박혀 있는 이런 금속판도 있고, 또이뼈 내, 뼈 안에, 뼈 내에 이런 금속정을 박기도 해요. 또 이제 이 발가락 뼈나 아니면 이 뒤꿈치 뼈, 이 뒤꿈치 뼈 아니면 다른 이런 작은 발 주위에 있는 뼈에 이런 큰 나사못부터 이런 작은 나사못까지 뼈를 고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뭐 간단한 철사죠. 간단한 철사인데 이런 철사를 이용해서도 철심이죠. 철심을 이용해서도 고정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이런 굵은 철심을 이렇게 박아서 외부에다가 이런 것들 이렇게 고정하게 돼요. 이렇게 외부에다가 피부 바깥에다가 띄어 박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금속판을 박았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금속 고정물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적게는 뭐 5분, 10분, 뭐 길게는 한 30분 이렇게 걸리는데 제거를 했어요. 여기에 있던 금속판을 이렇게 제거를 했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거한 부위의 이 뼈와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살이죠. 연부조직 사이가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를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피가 고여요. 피가. 그러면 우리가 권투를 하거나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면은 치고받고 하면 이게 붓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점상 출혈이 생겨서 멍이 나는 거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멍이 가라앉는 건데요. 이런 금속판이라든가 철심 그런 거를 제거하고 나면 안에서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루 정도, 하루는 아니고 하여튼 나오는데, 거기에 이 피가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서 아물면 이게 상처가 조금 더디게 아물고, 어떨 경우에는 그 피가 고인 게 응고가 되고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거기 이렇게 누르면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금속 적응을 제거를 하고 나서, 금속판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봉합을 하죠. 피부를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하고 나서 핏줄이라는 거, 우리 드레인인데, 피가 안에 고이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뽑거든요. 그래서 줄을 매달아 놓은 다음에 이제 압박붕대를 감아 놓죠. 이 압박붕대. 압박붕대를 감아 놓는 건, 소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안에 피가 고이지 말고 꽉 압박을 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밖으로 배액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날 딱 봤을 때, 더 이상 피가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드레인, 그 핏줄이죠. 그걸 뺍니다. 근데 다음날 봤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아직도 조금 축축해. 그러면 그걸 하루 정도 더 놓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압박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보더니 괜찮아요. 그럼 빼요. 빼고 나서 가끔 환자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냥 이제 소독제만 딱 소독 그 하는 그뭐 뭐지 소독 치료제를만 딱 붙이고, 뭐 밴드는 아니지만 그거 좀큰 거죠. 그걸 붙이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출혈이 생기면서 거기 부을 수가 있어요. 조금. 그러면 부은 상태도 또 조금 누르면 또 진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좀 배어나오고. 그래서 또 압박해놨다가 또 괜찮을 것 같다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또 이게 좀 부어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퇴원하시고 나서도 안에 피가 고이지 말라고 일주일에서 2주, 평균 한 열흘 정도 압박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압박을 해놓으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안에 그 뼈와 이살 둘러싸고 있는 이살 사이에 피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일찍 아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압박붕대 다들 아실 건데요. 그걸 이제 막 당겨서 감고 테이프로 붙이면 이게 두꺼워지죠. 이렇게 막 두꺼워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좀 이제 제품이 많이 발전을 해서 좀 얇은 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압박붕대인데, 늘어난 압박붕대입니다. 압박붕대인데 자착성 압박붕대. 테이프 같은 걸안 붙여도 감고 나서 탁 붙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붙어요. 이런 거를 이제 며칠씩 감아 놓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자착성 압박붕대는 이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감을 때 너무 세게 세게 감았고, 딱 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세게 감아버리면 여기에서 동맥은 가는데 정맥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럼 여기가 파랗게 되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지각이 좀 떨어지시는, 감각이 또 떨어지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랗게 돼도 그냥 며칠씩 내비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있어요. 또 특히 발 같은 경우는 당뇨발 있는 환자분들, 발에 상처가 있어서 수술하면서 발가락을 이렇게 감을 거 아니에요? 감을 때 요걸 세게 감으면 요 끝에 문제지만 이 발가락 감은 부위에도 며칠씩 이게 감아놓으면 거기 괴양이 생겨요. 잘못하면 발가락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압박붕대가 됐든 이런 자착성 압박붕대가 됐든 감으시면,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감으시면
이 끝에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하시고 또 하루에 한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종아리나 이런 발목이나 발등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손가락 발가락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이 압박근들을 감아야 되냐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나면 악수를 합니다. 그 악수 가볍게 하죠. 가볍게 하는데 원수진들 아니면은 적 아니면은 꽉 찌지 않잖아요. 그 악수를 서로 가볍게 이렇게 하는 정도의 압력, 그 정도로 감으면 됩니다. 그 정도의 압력으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내 손으로 해다가 제 손에다가 한번 감아 볼게요. 이거를 꽉 눌러도 이 정도에서 꽉 눌러도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 정도밖에. 그래서 자, 이렇게 혼자 감아 보겠습니다. 자, 살짝 당겨서 늘려서 한 번, 살짝 당겨서 감아서 두 번. 이두 번만 돼도, 두 번만 감아도 손으로 악수할 정도, 그 정도의 압력이 전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한번 더, 세번 정도 이렇게 감으면 너무 세게 타이트하게 감으면, 너무 세게 감으면 여기가 압박이 좀 심하게 되면 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두번 또는 세번 정도를 감아서 붙이시면은 이제 손목에다 감은 거죠. 그러면 이 움직임이 자유롭게 발가락이나 발목, 저는 지금 손에다 감았는데요. 이 움직임에 방해가 안될 정도로 대신 여기는 제가 가볍게 쥐었을 때 악수하는 정도 힘으로 쥐었을 때그 정도의 압력.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안에 고여 있는 이 금속판과 그러니까 뼈와 살 사이에 있던 금속판을 제거해서 그 사이에 공간에 피가 안 고이고 그냥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물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이 피가 고여 있는 게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압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동맥에서 나오는 피도 있지만 정맥에서 나오는 피도 있습니다. 대개 근데 이런 데 수술하고 나면 동맥도 조금 작은 동맥이라든가 정맥들이 손상이 받아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요 정도 서로 이제 악수할 수 있는 가볍게 압박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으로만 하면 그것들이 스스로 지혈이 됩니다. 그게 뭐 짧게는 1, 2분, 뭐 길게는 한두 시간. 물론 이제 지혈이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오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에 이게 지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이게 한번 열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오늘 뽑을지 수술한 다음 날 뽑을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뽑을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소독포를 한번 덮고 이런 걸 감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금속판을 댔든 아니면 핀을 박았든 아니면 이런 나삼봇을 박았든 그걸 빼고 나면 뺀 자리에서 뼈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뼈에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 뚫린 자리에서 이 뼈와 살 사이로 피가 이렇게 새어나옵니다. 새어나와요. 그 새어나온 것이 안에 고여 있으면 상처를 아무는 거라든가 나중에 약간의 통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핏줄을 통해서 수술실에 핏줄을 통해서 겉으로 배출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배출한 일이 잘안 되니까 어떻게 가볍게 압박을 한다고 그랬어요. 압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날이 됐던 수술한 다다음 날이 됐던 피가 나오는 게 줄어들면 그 핏줄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뽑은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금방 내버려 두면 이 사이가 또뜰수 있다고 그랬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평균 한 열흘 정도는 지그시 압박을 해줘야 안에 피가 잘안 고이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일찍 나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세게 하면 그쪽으로 피도 잘 오히려 안 가고 지혈은 됐지만 피가 안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감은데 아래쪽이 막 부습니다. 팅팅팅 부어요. 특히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피가 아예 혈액순환이 아예 안 가면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센 압력으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이걸 세게 하면 5분, 10분, 20분 있으면 절입니다. 발가락. 여기 발에다가 손에다가 감아도 여기도 절이고 이 뭐지? 종아리에다나 발목에다 감아도 그 아랫부분 발가락 쪽으로 절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절일 정도로도 감으면 안 됩니다. 압박에 세게, 세게 어떻게 한다? 가볍게 악수를 지을 정도, 가볍게 악수를 하는 그런 정도의 압박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감았는데 저리다. 감았는데 저리다. 감았는데 여기가 퉁퉁 이 감은 부위의 아래 부위가 퉁퉁 분다. 그 정도를 하면 오히려 환자분한테 도움은 안 되고 좀 해가 되겠죠.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다음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너무 세게 감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파랗게 되고 여기가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좀 하루 이틀 3일 사이 오래 가면 이게 썩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압박붕대를 금속을 제거한 다음에 압박붕대를 하지 않아도 상처는 낫습니다. 다만 상처 안에 피가 많이 고여서 진물이 많이 오랫동안 나오고 또 상처가 조금이라도 지연돼서 아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그리고 피가 있던 부위가 섬유화가 되면서 꾹꾹 눌렀을 때 나중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 제거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압박붕대를 일주일에서 2주 보통 한 열흘 정도를 하시는 겁니다. 무쪼록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린 환자분들께서는 제가 금속 제거 수술을 하신 다음에 해드린 다음에는 지금 설명처럼 이렇게 압박붕대를 하시면 되고 기존의 제품도 좋아요. 기존의 그 제품 그 원래 전통적인 압박붕대 있잖아요. 그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몇번 감다 보면 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이제 통풍이 잘안 되는데 요즘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통풍도 되게 투명하죠. 이렇게 투명하고 얇고 탄력 있고 그리고 별도로 테이프를 안 붙여도 돼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이렇게 딱 붙습니다. 쪼여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부피가 두껍지 않아서 그렇게 태가 안 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